자, 421번 함수 ax 플러스 b. a가 0보다 크고 기울기가 0수란 얘기죠. 그때 f 더 fx 자기 자신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4x 플러스 3이 나온다. 그럼 f, fx 그럼 여기다가 fx를 집어넣는 건 거야. 그 fx가 ax 플러스 b라면 그럼 a에다가 x 대신에 fx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. b 될 거고. 그럼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f.f인 거예요. 이게 4x 플러스 3이랑 같대. 그럼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이 3이란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럼 a 제곱이 4고 근데 여기서 a가 양수했으니까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럼 여기서 2b 더하기 b니까 3b가 될 거고 그게 상수항 3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b는 1이어야 되겠네요. 그럼 뭐야, fx가 2x 플러스 1이 되니까 f3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죠. 다시 해보세요.